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여기는 저의 서울 집인데 내일이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미리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엄마가 챙겨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첫 독립이자 또 새로운 신혼의 출발이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집인데 되게 좋은 점은 저희 어머니도 챙겨주시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챙겨주시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도 좀 챙겨주셨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는 집에서 운동하다가 편하게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면도도 안 하고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씻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엄마가 하나씩 먹으라고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챙겨주신 거 이거 하나씩 먹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미자즙인데 오미자즙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라고 몇 개 챙겨주셨고,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일단은 참외,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외. 오, 좀 샜다. 이게 뭐냐면 식혜. 엄마가 어제 식혜를 담그셨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지금 바로 넣어놔야 돼. 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집 냉장고, 저희 집 냉장고 되게 귀엽죠. 요즘에 음료수가 되게 많네요. 손님이 왔었어가지고 사실 이미 참외가 있긴 해요. 참외 충전. 이 냉장고 안에는 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직접 만든 요거트 그리고 캔맥주가 좀 있고 수박이 좀 남은 게 있네요. 그리고 요플레 만들기 위한 그 요구르트도 있고 계란 뭐 케찹이랑 뭐 간단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마가 챙겨준 거는 세팅을 했고, 자, 그리고 내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내일은 저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입을 옷들을 좀 미리 스팀다리미로 좀 다려놓고 입어보고 하려고 사실 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메인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셀프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스튜디오만 2시간을 빌렸고 월요일날은 연차를 써가지고 이제 충남 서산에 야외 촬영을 하러 갑니다.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좀 더워서 걱정이긴 한데 한번 잘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옷을 좀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좀 정리도 해보고 입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수건을 개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빨래를 항상 해줘가지고. 저는 사실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진 않아요. 여자친구가 혼자 지내보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와서 한번 살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는 이제 진짜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결혼 준비도 더 해야 되고 하니까 혼인신고도 같이 정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려고요. 결혼식 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 만난 그 날이 8월 2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맞춰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더워요. 지금 더운데 선풍기가 안 돼. 선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천천히 살살 움직여야 돼. 덥기 때문에. 집에 진짜 스팀 다리미는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옷 구겨진 거 입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나갈 때 기분이
기분이 안 나. 근데 이게 옷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나가면 그날 아침에 기분이 달라요, 진짜. 지금 다리고 있는 거는 검은색 자켓인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턱시도를 많이 입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빈티지 옷 파는 데서 그냥 낱개로 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검정 슬랙스랑 같이 흰 셔츠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꽃 꽂아가지고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안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려도 어차피 내일 스튜디오 가면 한 번쯤 또 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동하고 하면서 옷이 꾸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상태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옷 피팅만 한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덥지만 그래도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자켓까지 입고 한번 핏을 봐볼게요. 한번.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 괜찮은데? 그냥 뭐 크게 이질감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꽃 구매한 거를 이런 거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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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넥타이를 한번 해볼 건데 넥타이를 너무 오랜만에 매는데 항상 이 길이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남자분들 이거 넥타이 못 매는 분들 있으면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런 거 언젠가 한번쯤 해야 될 날이 올 거예요. 너무 짧게 했나? 일단 좀 짧게 됐는데 느낌만 보는 거니까 좀 짧아요. 좀 짧게 됐는데 내일 제대로 매면 되니까. 짜잔. 좀 짧죠? 근데 뭐 그냥 느낌만. 자꾸 느낌만 느낌만을 지금 몇 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좀 단정한 듯 하면서 이렇게? 너무 단정한가? 넥타이를 안 하는 게 낫나? 사실 이런 건 다 여자친구가 결정해 줄 거예요. 나비 넥타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헤어까지 또 한다고 생각하면은 잠시 자 지금 이렇게 살짝 머리만 하고 와도 또 괜찮지 않나요? 아 이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드는데 근데 넥타이를 안 하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입은 옷은 약간 이런 아이보리 톤? 안에 화이트?
원래 이렇게 윗 옷이랑 바지랑 이렇게 딱 톤이 맞아야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세트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세트 같은 느낌만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신의 대략적인 느낌을 보면은 그냥 그래도 약간 톤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후리한 맛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벨트를 차면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입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일 촬영하는 것도 짧게나마 영상으로 담아서 메이킹 필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셀프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완성도를 기대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스스로 편집도 포토샵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느낌대로 색감도 만지고 이제 충분히 뭐 후보정으로 커버할 수 있다. 턱선 좀 잘라주고 뱃살 좀 줄여주고 다리 조금 길게 해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포토샵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여자친구랑 저랑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웨딩 촬영을 셀프로 아주 저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이랑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내일 촬영하는 것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